안녕하세요. 윤기성 미카엘 신부입니다. CPBC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서포터즈인 블루프렌드 샵 2340을 소개합니다. 기도, 후원미사 참례, 청취 권유, 재능 기부, 협찬과 후원으로 블루프렌즈가 되어주세요. 성녀 클라라 동정기념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밀락성당 보좌 김상효 필리포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오복음 18장 1절에서 5절, 10절,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어린이 하나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이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또 누구든지 이런 어린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너희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늘 보고 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99마리를 산에 남겨둔 채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지 않느냐. 그가 양을 찾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그 한 마리를 두고 더 기뻐한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혐오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혐오에 따른 심각한 범죄들, 뭐 테러 같은 것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생겨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SNS나 온라인 세상에서는 혐오 코드가 넘쳐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밑바닥 마음에 혐오라는 것이 도사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아직 유연하게 풀어내지 못하고 있는 유럽 여러 나라들에 이미 극우 정당들이 득세를 하고 있고 혐오에 따른 범죄들이 심심찮게 발생하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에도 곧 혐오에 따른 문제가 오프라인으로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합니다. 너희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주의하여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혐오와 그에 따른 왕따가 존재했나 봅니다.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 특별히 율법학자나 바리사이들은 많은 죄인들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세리나 창녀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도 기피의 대상이었죠. 그리고 그 시대 율법을 배울 짬이 없어서 율법을 지킬 수도 없었던 많은 가난한 사람들도 혐오의 대상이었습니다. 율법학자나 바리사이들은 이들을 죄인으로 낙인 찍으면서 자신의 순결함과 우월함을 확인받으려고 했습니다. 참 어리석은 입장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에 대해 윤리의 차원에서 죄인이냐 아니냐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소수이고 약자이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다 라는 시각으로 이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이 가난한 사람이므로 그들이 하느님 나라의 주인이고 하느님의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설파하신 것이죠. 물론 윤리의 차원에서 그들이 죄인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도 필요한 일이긴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첫 번째로 중요한 문제일 수는 없다는 입장을 가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된 까닭은 바로 이 점에서였습니다. 율법학자나 바리사이들의 입장이 참 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혐오가 가지는 공통된 문제에 이들이 다 있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혐오는
약자들을 향하여 가지는 태도입니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왜 한강에서 화풀이를 하냐면 한강은 복수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혐오를 대놓고 표현해도 반격하지 못할 어떤 대상을 향하여 혐오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는 세리나 창녀, 병자들 그리고 가난한 이들이 혐오의 대상이었고 우리 시대는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여성, 이슬람교도, 제3세계 시민들이 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반격할 능력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면서 정작 문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들에 대해서는 쉽게 굴복합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시대적 고통의 큰 원인이었던 로마에 대해서 율법학자나 바리사이들이 친화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우리 시대에는 혐오 심리의 발생 이유라고 할 수 있는 부의 양극화, 기회의 불균형,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 엉뚱하게 발휘되는 권력의 병폐에 대해서는 무기력한 태도를 취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들 편에 섭니다. 그래서 혐오란 참 비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시려 합니다. 어린이를 받아들여 주시고 죄인을 받아들여 주시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심으로 이 고리를 끊으시려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분열된 세상을 하나로 이어시려는 끈질긴 사랑의 결과였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혐오에 따른 오프라인의 폐해가 아직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양극화가 더 심해진다면 언젠가 드러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리 걱정해 봤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금까지 부산교구 밀락성당 보좌 김상효 필리포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오늘의 강론은 매일 오전 11시 미사를 봉헌하며 화해와 치유의 성지로 개발되는 오륜대 순교자 성지와 함께합니다. Thank you.